영어로 주는 춤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50무용 우리 다시 감사합니다. 제 강의할 때 그렇게 좀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자,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온다. 여기 세리와 죄인 그럴 때 이 세리는 그 당시 뭐 요즘 말로 하면 국세청 직원들이죠. 근데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뽑혀가지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뽑혀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정부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참 잘못 보이면 이 세리들이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리들은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들이 또 착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때문에. 그러니 로마에 정복당한 이스라엘 민족들로서는 아주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예. 그리고 동족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죄인들은 막 쉽게 말해서 전과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끝났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를 회당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회당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왕따 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예배를 보러 갈 수도 없고 아예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한 자다? 하나님이 버린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다. 세리나 그 죄인들 자기 자신들이 자신들을 보아도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을 보낼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한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조건적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죄인들은 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옳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게 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건 왜 그럴까? 이 세리와 죄인들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같은 인간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 같은 나쁜 인간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회당에 나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자기들은 전혀 가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에 자기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희망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까이 나가서 듣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세리와 죄인들이 놀란 것은 자기 같은 나쁜 인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해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도 합니까? 그 세리가 돈 많은 세리가 집에 이제 식사를 초대하겠다 그러면 여러 사람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까이 지낸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지내기 싫은 사람하고는 식사를 낸다 그래도 같이 먹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식사를 내가 같이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나하고 그분하고 식사 같이 했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알아주고 우리는 식사 같이 하는 사이야.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이방인들이나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식사를 같이 하면 우리도 자기 자신, 이 유대인 자신도 그 죄인 취급을 받고 이방인 취급을 하고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상대를 해서 말씀도 나누고 그 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고 여기 보면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완전히 버린 자식 취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심지어는 음식도 같이 못해.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도 어떻게 해?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말이 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밥도 같이 먹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당한 버림받은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밥을 먹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정반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 나온 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제 그 당시는 유목사회로서 참 이 양이라는 것은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여기는 양 한 마리를 잃었다 그래. 여기서 양은 잃어지지가 않는데요. 왜? 양이란 동물은 겁이 많아가지고, 우리 사랑이 같은 모양이야. 겁이 많아가지고 목자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무섭고 그래서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녀.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잃을 수가 없대요. 목자가 양을 잃을 수 있는 경우는 양이 도망가는 경우인데 양은 겁이 많아서 도망을 잘 안 가는 동물이래요. 그런데 양이 100마리 정도 되면 꼭 꼴통들이 있답니다. 한두 마리씩 꼴통들이 있대요. 이 꼴통들은 희한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비유 얘기 때문에 그 옛날에 목동을 하던 분을 만나가지고 이 목동, 응? 목자, 양을 친다는 것이 양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폴란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폴란드라는 나라는 옛날에 누구에게 점령당했습니까? 독일에게 히틀러가 쳐들어가서 그래가지고 폴란드의 청년들을 10대 청년들을 세상에 그 전선에 총알바지로 내보냈대요. 독일 군복을 입혀가지고. 그때 이 목사, 이분이 이제 목사님 되기 전이죠. 그래서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뭐 전선에 총알바지로 나가니까 다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나가서 산으로 도망댕겨. 그 산으로 도망댕기다가 그 산 속에서 양을 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목자 뭐라 그러나 부목자가 됐대. 그래서 양치 양을 뭐 한 8년인가 그렇게 치다가 전쟁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살아남아서 그 후에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자기는 그 양을 치면서 참 많이 배웠대요. 그래서 그 양들은 절대로 도망을 안 간대. 목자가 잃어버리는 양은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토끼인데요. 도망간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 양들이 버섯을 참 좋아한대요. 버섯. 그래서 이렇게 양들이 냄새를 맡고 버섯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먹고 싶은데 안 간대요. 무서워서. 그런데 이 꼴통들은 버섯 냄새 났다 하면
꼭인데, 예. 그런 그 꼴통들이 꼭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잃으면이라고 기록한 것도 참 은혜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기록하자면 그 중에 하나가 토끼면 이렇게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된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탕자를 잃어버려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탕자를 잃어버려요? 아니면 탕자가 토끼예요? 탕자? 그래도 이 성경에서는 탕자가 토끼여도 그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도망갔는데 탕자가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는 뭐 했다고? 잃었다. 도망갔다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왜 그럴까요? 도망갔다. 그러면 그 죄를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도망간 놈 책임으로 돌려. 그렇죠? 잃었다고 하면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말할 때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는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이고, 네. 세리와 죄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볼 때는 무슨 자들이에요? 도망간 자들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비유를 쓰시는데, 모든 죄의 책임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목자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 즉 누구의 책임? 하나님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 그래서 그 책임, 죄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책임을 돌려서 자기가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의 책임을 지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죄인들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었다. 도망갔다. 벗겼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도 그래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노라. 제가 아버지 그때 쓰면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게?
이놈의 새끼, 토끼 놈이 뻔뻔스럽게 다시 돌아왔다. 예수님이 아버지일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일 때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우리들에게. 실제로 죄는 우리가 죄였는데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지는 식으로 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참.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귀중한 한 마리를 잃으면 그 도망가도 잃었다.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여기 보면 요 번역은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한국 성경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여기가 참 마음에 들어요.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않느냐. 아이, 참. 제가 목자 같았으면, 어떻게 할게? 아, 이 자식 또 토꼈어. 지난번에도 한 두세 번 어떻게 토꼈기 때문에 제가 댕기면서 찾아가지고, 그런데, 자식 또 토꼈어. 그러니까, 아이고, 막 건더라. 그래서, 이제는 찾을 생각이 별로 없고, 대충 찾아보다가, 91마리가 더 중요해. 가자. 이랬을 텐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는 91마리를 어떻게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도망간 놈을 잃은 것을, 그래.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나.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네? 그래가지고 배도 고프고 피곤해 죽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또 찾아보고 그러다가 드디어 6시간 만에 찾았어. 배고파 죽겠어? 다리 아파 죽겠어? 열 받아, 안 받아? 예? 받죠? 그러면 찾자 말자. 이놈 새끼가, 나 너 때문에 이 자식아, 배고파 죽겠고, 피곤해 죽겠다. 그런 게 정상인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해요? 또, 찾은 즉, 즐거워. 아, 지금 다리 아파 죽겠고, 6시간 왔다 갔다. 근데, 그 양새끼를 뭐예요? 오케이. 이게 뭡니까? 죄가 많은 놈이, 토끼 놈이 대우를 더 잘 받아. 이런 것을 죄가 많은 곳에 아내가 많다. 큰일 날 뻔했어. 늑대한테 몰려 죽을 뻔했어. 늑대 밥이 됐을 뻔했는데. 그래도 살아있었구나. 아이고, 찾았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깨 메고 그 6시간 동안 사실 기운도 목자의 힘도 빠졌는데 그래도 찾은 것이 살아남아있는 이 양새끼를 찾은 것이 좋아서 이렇게 메고 집에 와서 그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어떤 양을? 이런 양을 찾았다. 네. 하면서 잔치를 한대요. 그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 예 네, 제주도 선생님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뭐가 벌어졌다고? 잔치 벌어졌어요. 얘가 십자가에서 하신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였어. 이제 내 자녀로 천국에 오게 되었다. 잔치야. 이 구원이란 것이 이렇게 하나님 좋은 거다. 이렇게 구원을 주기로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보세요. 그 말이 성경에 있잖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이 회개하면 이란 말은 사실 구원받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만 뭐가 나오기 때문에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기뻐하는. 얘들은 이렇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어떻게 잔치하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집에 와서 그 친구들과 누구 이웃을 다 불러 먹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양들은 목자에게 자기 능력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양들은 이게 둔해가지고, 뭐, 겁도 많고, 근데 이 진돗개들은요, 참 잘 돌아와요. 끝내줘요. 그 참 희한하대요. 조그만 강아지 때부터. 한 3개월 된 강아지. 요만해. 요것들을 저기, 이제, 너럭바이 데려가잖아. 그럼 그때 이제 세 마리가 있었는데, 크, 세 마리가 온 산 속을 쫓아다녀. 그러다가, 너무 멀리 가버려가지고, 이제, 혼자서 돌아오면, 꼬마 새놈이 어떻게 집을 찾아봐요? 참, 그 양들은 못 그런대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어떻게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셔가지고 구원받는 거야. 아시겠죠? 응.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너희들이 알아서 구원받아봐. 천국 와봐. 아니야. 그래서, 참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가 알아서 천국을 가게 돼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목자가, 그 구원자가, 실제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직접, 실제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데, 우리가 구원하는 값을 지불할 수도 없어. 누가 대신 지불해요? 우리의 죄 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가져가. 그러니까 구원에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은 전혀 없어. 왜? 그 구원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믿고 받아들이면 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 같은 인간까지도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 그러면 우리가 거부하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해놨는데. 그래서 선택이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몫은 선택이란 거죠. 자, 그 이제 같은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기 이제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여러 가지 동전들이 많아져, 돈들이 많았는데, 이 드라크마가 제일 그 돈 중에 제일 값이 제일,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 한국 같으면 제일 가치가 나가는 돈이 뭐요? 5만원권이다. 이거는 동전인지 은전인지 하여튼 아마 은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가 제일 이제 값이 나가는 건데, 그 어떤 여자가 10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막 지금 키면 한 드라크마가 10만원짜리다. 그러면 10개다. 100만원. 그러면 그 100만원을 다 여자가 저축을 해가지고 어떻게 귀중하게 가지고 있었다. 근데 하나를 잃었어. 한 개가 떨어져서 뚜루루 굴러서 어디로 간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나. 왜? 이 드라크마, 자기가 어떻게 귀중하게 모았던 돈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10만 원이 떨어져 나갔는데, 안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가 있어도 그 중에 한 놈이 토꼈어. 그래도 안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다, 이거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귀중한, 하나님께는 귀중한 것이다. 얼마나 귀중해? 이 열 드라크마를 가진 여자에게는 한 드라크마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귀중하다. 그 귀중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귀중하기 때문에 찾는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참 사람도 많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같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에게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큼 중요하고 열 드라크마 중에 어떻게 그 하나만큼 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냥 이게 은전 돈이니까 자기가 떨어져서 굴러가지고 어느 구석에 더 갔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잃어버려진 줄도 모르잖아. 드라크마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누구나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쓸데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아. 라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진짜 그 하나님께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야. 그 양 한 마리만큼, 그 드라크마 하나만큼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찾아야 될 존재다. 그렇죠? 그거. 그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요, 안 가요? 아주 하나님께는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를,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으면 어떻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자, 또 여기 누가 나와요? 친구와 이웃이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놔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구원은 뭡니까? 중요한 것을 잃은 것을 찾는 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말 잘 듣고 훌륭하게 착하게 잘 살고 그러면 찾는다 이 말이 구원한대요. No. 나머지 하나님의 율법도 잘 안 지키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이런 자들은 뭐예요? 이 쓰레기 같은 세리와 죄인들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봤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봤습니까? 그래서 가치가 있는 인간, 말 잘 듣는 인간, 율법을 잘 지키는 인간만 천국에 데리고 가시지. 예, 저 이방인 같은 거, 특히 세리와 죄인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왔다고 이 땅에? 중요한 것들을 잃었다 이 말이야. 중요한 것 자기에게. 그래서 그거 어떻게? 그걸 다시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 찾은 것이 너무 즐거워서 잔치한다는 거죠.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나니라. 구원하는 것은 기쁜 것이다. 왜?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안 기쁘겠느냐. 제가 한번 지갑을 잃어버렸어. 아예 지갑을 잃어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신용카드도 있고 뭐 다 주민등록증도 있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집에서. 중요하니까 찾아요, 안 찾아요? 중요하니까 막, 어디다 뒀는지. 또 생각하고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찾고. 했는데, 한 이틀 후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상구 씨냐? 그렇다. 지갑을 보관하고 있대요. 경찰서에. 그랬더니, 어떤 분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어떤 분이 그걸 주워가지고 경찰서에 가지고 왔어. 얼마나 기쁘든지. 그것이 세리와 죄인을 구원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만큼 기쁘다는 얘기예요. 왜? 걔네들도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중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 구원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에게는 구원이 어떤 것이냐를 가르치는 그 비유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세 개를 하는데 이제 두 개를 끝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세 번째 비유.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구원이란 귀중한 것을 잃었다가 어떻게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찾을 때는 언제까지 어떻게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다. 이런 얘기자. 예수님이 또 가르사대,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야,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돈을, 재산을 아버지가 주어서 타가지고 가서 그냥 탕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줬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왜 받아줬냐? 돌아와서 어떻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돌아줬다. 그래서 이제 이 탕자 비유는 바로 회개하면 받아주잖아. 그래서 회개가 구원의 뭐예요? 어떤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런 얘기로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원을 받으려면 이 둘째 아들처럼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 얘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봅시다.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아들이 둘인데 내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내가 차지할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세요.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상속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상속법에 의하면 절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대. 절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과 똑같냐 하면,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둘이서는 부자 관계가 어떻게? 소용없다. 그러니까, 본래 어떤 큰아들이라도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저 상속 빨리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을 뭐예요? 안 해주는 것이고, 그게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고서는 그 동네 못 살아요. 왜?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 형이 뭐예요? 저 동생 죽인 놈이야. 저런 놈은 가만 놔둘 수 없어.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기 가인을 뭐예요?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 그래서, 아니, 아버지는 싱싱하게 살아있는데, 상속, 유산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이거는 막가는 아들이야.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도 하지 않고, 나하고 아버지하고는 뭐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에게는 이제 아버지는 소용없고, 뭐만 중요하다? 돈만 중요하다. 줄려면 주고, 안 줘도 뭐예요? 좋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아버지, 나한테 주실 게 있으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그래? 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벌써 이 둘째 아들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나한테 줄 거 있으면 지금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호로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망나니 같은 놈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죽기도 전에 재산을 준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상속법에 의하면.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상속법을 어기고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이 아버지 같으면 뭐라 그랬게? 뭐라고? 이 자식이 나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무 상속도 내가 뭐예요? 줄 수 없어. 나가, 꺼져. 바로 나가. 너는 호적에서 뭐예요? 완전히 떼버릴 거예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왜?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 그랬으니까?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뭐라고? 그래, 그래? 그럼 너도 내 아들이 아니야. 나가. 당장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조건적 세상에서는 정상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아들놈한테 상속을 줬다는 것은 이거는 상속법도 아버지가 어겼고, 말이 돼요,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줬다. 어떤 아들인데 나는 당신하고 이제는 부자 관계가 없어.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끝냅니다. 단절합니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셔. 뭐 내가 이러는데 줄 리도 없겠고, 근데 아버지는 줬어. 그래서 이건 놀라운 일이요. 주므로서 아버지는 뭐도 어겼어요? 모세의 상속법도 어겼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강의를 잘 기억하면 답이 딱 나와요, 쉽게. 네? 아버지가 상속법을 안 지켰어. 그걸 줬다니까.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이려고 오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상속을 줬다는 것은 모든 모세의 율법의 끝은, 완성은, 완전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그 아들에게도, 그 배신자, 그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심한 배신자 아들에게 그 상속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떠나도 사랑한다는 거야. 여러분,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용도 좋지만,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 저도 막 강의하지 말고 무용 배울까, 그러면.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를 뭐요? 단절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당신 아들 더 이상 아니요. 라고 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 단절을 선언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나의 아들이야.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준 거예요. 그렇죠? 걔 몫을 돌아가도록 해놓은 걸 줬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나보고 아버지를 안 그래도 좋아. 나는 너에게 네 몫을 주는 거야.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거든.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기준하고 다르다. 그만큼 무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 예, 네, 박수, 그래요. 네. 저는 이거 깨닫고요. 이럴 수가 없구나. 저는 옛날에는 그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께서 내게 주소서 하는 제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다는 얘기도 알았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거는 굉장한 이 얘기는 아버지에게 나는 우리는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부자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죄인에게 아버지는 뭐라고요? 그래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인 걸. 그래서 그래, 네 목 있지.
나중에 내가 죽으려고 죽을 때 너에게 돌아갈 몫을 다 준비해놨지. 그거 줄게. 나는 아직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보고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도 좋아. 나는 그래도 너를 아들로서 사랑할 거야. 그 사랑의 증거가 뭘로 나타났어? 상속을 주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제가 아버지였으면 어떡해? 너 같은 놈은 다시는 내 눈앞에 뭐예요? 나타나지 마.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아들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오지.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지. 근데 이 상속을 줬다는 것은 이거를 탁 받았을 때 그 아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주시네. 그러면 이게 뭐야? 난 이렇게 쉽게 주실 줄 몰랐는데. 네. 욕지거리나 얻어먹고 도망가야 될 걸로 생각했는데 이걸 주시네. 아.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대접해 주시네. 그리고 그걸 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아들이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돌아오고 싶을 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 내 마음은 안 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조건을 겁니까, 아버지가? 네가 적어도 박사학위 정도 따거든 돌아와라. 그러지 않죠. 이 아들은 박사학위는커녕 뭐가 돼서 돌아와? 거지가 돼서.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입장이야. 거지가 돼서 돌아오니 이거는 뭐예요? 가문의 수치고. 그렇죠? 받는 입장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거지. 또 이 거지로 돌아왔으니 그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 실수,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생명을 줘야 안 줘요? 줍니다. 그 얘기야.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나는 무신론자야.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때 무슨 하나님 따위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이상구에게 다 그렇죠? 생명을 주셨어. 계속 이상구 몸에 생기는 암세포도 죽여주시고 내가 받을 몫의 생기는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그래도 어떻게 나에게 생기를 주셔서 내 몫의 생기를 주셔서 암세포를 죽여주시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 80이 다 됐는데도 암 환자가 뭐예요? 안 됐다 이 말이야. 거기서 은혜다. 이 무신론자한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이 암만 낫게 해 주십시오. 이 암만 낫게 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한테 잘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다 조건적 기도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더 기뻐합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병 낫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낫게 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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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 몫을 다 주신 분이 하나.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났죠. 인간은 하나님께 관계의 단절을 선언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시지 않는다. 우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내버리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우리가 죽을 죽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 여러분이 어떻게만 하지 않는 한, 그런 거나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구원 받기 싫어. 그러시지만, 뭐야? 안 된다고. 아시겠죠? 누가 그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 그 보장된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뭐, 과거에, 뭐, 제가 아무리, 난 하나님 안 믿어. 웃기지 마. 그래도 지금 늦게나마 깨달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뉴스타트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 이 비유의 나머지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인간은 하나님께 관계를 단절해도 하나님은 결코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무슨 나쁜 악한 충동이 왔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왜 이래? 구원받기 싫어? 나하고 관계 단절할래? 그러시는 분 절대로 아니야. 내가 관계를 단절을 선언하도 하나님은 끝까지 뭐예요? 관계 단절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 이것만 내가 받은 것이 확실하면, 내일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죽었다가 눈 딱 뜨면 어디니까? 천국이니까. 그래서 너무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
우리로서는 어리둥절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철저히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해도 그리고 도망가 버려도 끝까지 찾아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이 참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랑 우리 더 깊이 깊이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어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 켜주시고 상처받은 유전자들 회복시켜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